자,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질이 뭐냐를 알려면은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해로운 물질이 뭐더라? 네, 활성산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완전히 해독해버리는,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 있었다. 그 물질을, 그 유전자가 켜지면 그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리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물질 이름이 뭐더라? SOD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변질시키고 이 활성산소가 파괴하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물액화시키려면 무슨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항산화 물질, 산화를 못하게 하는 항산화 물질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SOD라는 것은 우리 간세포 속에서 생산이 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나쁜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자꾸 꺼버려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는 잘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창조주가 있다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SOD 유전자 꺼버렸다고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 SOD 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는 그러한 음식물을 식물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동물들은 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다 SOD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선미의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 유전자 SOD 유전자를 꺼겠구나. 그러면 유전자를 꺼버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에다가 항산화 물질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또 병들어도 회복하도록 다 그 장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식물이 포함하도록 해둬야 돼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항산화 물질들은 전부가 다 식물성 음식 속에만 있습니다. 이게 건강식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은 항산화 물질이다. 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예.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이 항산화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식물성 음식에 이제 항산화 물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식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동물성 음식만 먹는 동물들은 또는 인간들은 항산화 물질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다 짧아요. 네. 그래서 이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런 동물성 음식만 잡아먹는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대개가 다 14년, 5년 가면 다 빨리빨리 늙어서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식물성 음식을 먹는 동물들이 오래 살아요. 뭐 코끼리, 뭐, 이런 소, 뭐, 오래 살아. 그래서, 예? 예? 예, 질문. 예.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기를 거의 못 드셨거든요? 고기를 거의 못 드시고, 채소만 드셨는데, 그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때는 총체적인 영양실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돼. 그렇죠? 그때는 뭐, 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되니까 면역력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폐결핵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러니까 전염병도 정말 많았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뱃속에 회충이 우글구려있던 때예요. 십이지장충, 회충 뭐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안에서 회충이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빼빼 마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어떻게 해요? 회충약 먹었을 때가 있어요. 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회충약 먹고 똥을 누니까 지렁이 같은 회충들이 우글우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옛날은 구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세 시대 다 그냥 중세 시대 평민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이 살아봐야 뭐 40, 50 그래서 우리 한국도 60 살면 뭐예요? 와 오래 산 거야.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좀 이해한 나라들은 60 정도 살.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자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항산화 물질은 수백 종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식물에 각각 다른 그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어느 식물이든지 그 속에는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예. 예. 그래서 비타민 C. C. 이 비타민 C는 뭐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비타민 C가 없으면 이 다른 항산화제들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그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타민 C다. 그러면 비타민 C야말로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물리학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카나다 그 물리학자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물리학으로부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비타민 C 팬이 돼가지고 비타민 C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비타민 C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비타민 C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서울 의대 한 교수님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냥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 비타민 C만 있으면 이건 뭐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엇나가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그거를 균형이 맞지 않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 다른 거는 못 먹어도 비타민 C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이 약방에 가서 비타민 C 사러 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그게 비타민 C 자체는 정말 중요한 막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버리면 비타민 C 알약이 그냥 통이 나는 거예요. 제가 KBS에서 엔돌핀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엔돌핀 내놔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야. 근데 비타민 C는 알약으로 따로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채식을 하지 않고 주로 육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한다면 비타민 C 알약은 정말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루 삼시 세끼 맨날 비타민 C 먹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타민 C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비타민 C는 제일 중요한 거,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타민 C는 그러고 보니까 흔해 빠져서야 빠졌어요. 흔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귀한 거다, 구하기 힘든 거다, 비싸야 된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자꾸만 텃밭에다가 뭐 심으면 오면 뭐 다 뭐 비타민 C 뭐 여러분 뭐 싫도록 먹는 게 비타민 C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비타민 C가 필요하냐? 그럴 때 딱 필요한 만큼만 흡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알약이 되면 고용량이 되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필요 이상 무엇이든지 아무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C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흡수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그러므로 비타민 C 알약을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어도 필요 이상으로 먹어도 그 물에 녹기 때문에 물에 녹는 비타민 C는 너무 많을 때는 소변으로 다 빠져 나간다. 그러나 이게 너무 그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이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서 꼭 환자 그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건강식 을 하신다면 비타민 섭취는 충분한 거니까 비타민 C 알약을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비타민 C 과도 섭취를 하면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타민 C 요즘 또 비타민 C가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데 왜 그렇게 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서 비타민 C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C 안 찾아요? 갑자기 뚝 그 유행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예고하고 경고한 대로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타민 C가 암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연구팀 자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가 오히려 인체의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펜실바니아대 암 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프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 물질 게노톡신을 만든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가 보도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자 뚝 끝났어요. 유행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해야 된다? 적당히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타민 C라도 적당히 절제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타민 C 알약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항산화 물질이 최고로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고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타민 C는 전혀 귀하죠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전혀 귀한 거 아니에요. 전혀 비싼 거 아니야. 제일 싸.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는 쎄 빌리게 해놨어. 천지 빼까리로 해놨어. 아시겠죠? 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흔해 빠지게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든지 마음 놓고 먹지.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지. 어떻게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거 먹고 뭐.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댕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이 마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켜놓고 뭐요? 하나님이 만든 몸에 좋은 거는 뭐야? 하나님 비싸게 해놨다. 그게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속에 이 논리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모든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그래서 몸에 별로 좋지 않는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구하기 힘들게, 찾기 힘들게 해놨어.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 이제, 야, 이런 거 흔해 빠진 거나 먹고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를 뭐요? 말아, 이 말이야. 나는 지금 제일 흔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렇죠? 왜 흔해? 건강에 제일 좋으니까 흔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착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좋단다. 이게 뭐, 얼마짜리를 뭐, 얼마에 샀는데, 이거 먹어봐라. 참, 이러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면, 다 그냥 이런 이 세속적 이러한 통념에 속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해탈을 못 하고 계시면 항상 여러분들 중에도 뭐 좋은 게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제 흔해 빠진 겁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그다음 비타민 E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타민 E는 여러분이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이 비타민 E는 뭐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냐? 쌀, 옥수수, 뭐 보리, 밀, 뭐 씨눈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이 주세요 하고 사 먹을 필요가 없게 돼 있어. 뭐 현미밥만 먹는다면, 그렇죠? 현미밥 안 먹으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해. 그래서 비타민제도 먹고 뭐 비타민 C 알약도 먹고 그러다 보면 막 약 보따리가 이렇게 돼. 약 보따리에다가 영양제 보따리에다가. 그러니까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쉽게 언제든지 섭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박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에요. 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다 이 식물성 음식인데
요 색깔, 당근 색깔을 내는, 뭐 주황색이라고 그러죠. 당근 색깔을 내는 식물성 색소가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의 명칭이 베타카로텐입니다. 예, 베타카로텐. 그러니까 뭐 이런 색깔은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잡시는 고구마도 이런 색깔 있고 호박 그렇죠. 이것도 흔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멜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래서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이 주황색을 내는 색소이기 때문에 당근을 영어로 카롯이라고 불러요. 캐럿이라고 불러. 그 베타카로텐 색소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산화 물질을 3대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 색소가 있어. 저기 보면 토마토 색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색소. 뭐 빨간색은 딸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오늘 저녁에는 노랑 수박이 나왔대요. 그 이제 노랑색도 요런 색 그렇죠? 그 색소도 다 항산화제야. 그러니까 요게 아주 창조주가 색깔을 식물에 색깔을 넣어도 고루고루 필요한 거 뭐요? 다 가지고 넣어놨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런 색깔을 내는 것, 이런 색깔을 내는 베타카로테인, 그 다음에 토마토, 딸기, 수박, 뭐 이런 이제 색깔을 라이코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뭐 초록색 많잖아요. 뭐 얼마든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엔토사인, 이게 지금 블루베리, 자두, 뭐. 그러니까 색깔 하나도 버릴 게 뭐예요? 없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보기도 좋게 아름답게 감성적으로도 아름답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 색소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색소 자체가 실상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우리 몸에 제일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건강식이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무슨 식을 해야 되는 거요? 채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야. 이 그러니까 이 동물성 음식은 동물들이 식물성 음식을 먹어 가지고 이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 가지고 조금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얻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물 자체는 항산화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채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너무 과용하면 비타민 C일지라도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테인 네, 한번 이 대한민국을 또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분, 녹즙기 하나 한 대씩 다 샀죠? 그렇죠? 그게 베타카로테인 때문에. 아시겠죠? 베타카로테인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뭐, 녹즙기도 무슨 회사, 녹즙기 큰 회사 두 개가 생겨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녹즙기, 그것도 비쌌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많이 팔려서, 가마니로 팔린 거 있죠?
당근. 그래서 당근 접자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녹즙 문화가 그냥 한국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어.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 녹즙 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발견한 과학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미국 사람들의, 우리 옛날에는 10년 전, 뭐 20년 전 이때는 한국에 폐암 환자가 지극히 드물었어요. 요즘은 6종 환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 6종 환자 같은 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아직도 잘 안 생기는 그런 육종암 같은 것이 그게 막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 가서 살아보면요 정신적으로 참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간섭을 안 하는 문화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 그쪽 문화는 옛날부터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게 기독교 문화거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참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그 미식 축구 있잖아요. 미식 축구 중에 이제 제일 인기 스타가 이제 우리 축구에서는 손흥민이처럼 뭐예요? 스트라이커라 그럽니다. 맨 최전방에서 골 넣는. 그런데 미식 축구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흑인인데 오제이 심슨이라는 막 미국에서 막 대영웅이 됐어. 그런데 이 친구가 사람을 살인을 범한 거야. 그래서 재판을 하고 그래도 미국에서는요 살인범을 재판을 해도 부모들이 꼭 그 재판장에 가서 자기 아들이 살인범이라도 어떻게 다 북돋아 주고 그래도 주위에서 아무런 상관 안 합니다. 한국도 뭐요? 아니 저것도 아들이라고 뭐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게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뉴스타트로 항암 치료보단 뉴스타트 쪽으로 가는 게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래? 그게 어떤 건데? 네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는 네 선택이 네 선택대로 해라.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막 뉴스타트에 탁 꽂힌 거야. 그런데 이제 아빠가 뉴스타트 한다 그러니까 이게 딸이 미친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네가 항암치료 안 받으면 내가 뭐 아빠 딸과 부녀 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암 환자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서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너무 주고 살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급속도로 암 발생하는 이 양상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1960년도는요, 대장암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왜?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걸리는 암은 딱 두 가지였어. 간암 아니면 위암이야. 예, 네.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중에 당뇨 환자를 제가 의과 대학 다니는 동안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그게 제일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입원 환자 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로 입원한 환자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졸업했어.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급증하는 거예요. 왜? 생활 습관이 이제 변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그 당시에 폐암이 제일 골치 아픈 암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폐암에 안 걸리지? 뭐 이러고 있었던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폐암의 원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이 이 폐암에 따로 뭐 폐암의 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연구를 거듭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폐암 환자의 몸 상태와 건강한 사람들의 몸 상태를 그냥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해서 이렇게 비교해 나가다가 어떤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폐암 환자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테인 이 혈중 농도가 어떻게 낮은 거야 정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급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하. 이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잘 안 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딱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서 때리고 이제 방송에서 때리고 하니까 온 미국 국민들이 그렇잖아도 폐암을 겁내고 있는데 이제는 뭘 먹어야 된다? 베타카로테인을 먹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생산해야 된 거예요.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구하기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당근을 먹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근 즙 파동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당근을 가마니로 사가지고 참 그 당시 대한민국 주부들 욕 봤어요. 자나깨나 당근 즙 갈아서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손바닥 보면 손바닥이 뭐예요? 노랗게 변하고.
그게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된 건 아니었어. 왜?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다가 왜 그 녹즙, 녹즙 붐이, 그 유행이 뚝 비타민 C처럼 뚝 끊겨버렸어. 네? 색깔로, 색깔로 때문에 뚝 끊긴 거 아닙니다. 예. 네. 색깔로는 뭐 이쪽 회사가 저쪽 회사를 뭐 모함을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로도 좀 역할을 했지만은, 예.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소문이 돌고 그랬는데 진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서 팔아 보니까 이게 불티가 나게 팔리니까 돈을 왕창 왕창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이제 욕심이 난 거야.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품으로서 의료 약품으로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식품 보조제로서 엄밀히 말해서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를 높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약 품으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약품으로 그 뭐라 그래요? 클래시피케이션 한국말로 분류, 분류를 공식적으로 받으면 지금도 돈 많이 벌지만 뭐예요? 네, 이게 베타카로틴 알약 값이 다섯 배 내지 열 배로 뛸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야 우리 억울하다 이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분류를 재분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뭉쳐가지고 맞다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다가 미국 식약청 FDA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 보조제로부터 이제 폐암 예방제라는 의약품으로 인정을 해달라. 근데 그 식약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이 너희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감소됐다라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재분류해 줄 수가 없다. 그 분류를 재분류를 받고 싶거든 어떻게? 야 실험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실히 너희가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승격시켜 주겠다 약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 만 명씩 해서요. 이쪽 만 명. 이쪽 만 명인데 양쪽 다 골초들이야. 골초들만 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베타카로틴 알약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꼭 베타카로틴처럼 겉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섞었어. 섞어가지고 나눠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밀가루 먹는데 자기들이 뭐 먹는다고 생각해? 베타카로틴 먹는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과연 밀가루를 먹는지 베타카로틴 먹는지 이제 이걸
환자 그 실험 대상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그걸 하는 거야. 왜?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비교를 해서 10년 후에 이게 제약회사에서 생산해내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었더니 진짜로 현저하게 폐암 발생률이 낮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대개 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폐암 발생률이 어떻게 현저하게 떨어지겠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결국은 뭐예요? 예?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이 생명의 문제야. 그렇죠? 내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나 제약회사에서는 틀림없이 우리 알약을 먹으면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그 결과 틀림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믿었고, 많은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만 명, 이쪽 만 명 하니까 총 2만 명이야. 여러분, 그 2만 명을 여러분, 맨날 이제 알약을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각 지역 지역에서 어느 날 모아가지고, 이제 폐 사진 찍고, 피 뽑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간호사들 다 고용해야죠. 뭐. 근데 그런 비용을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연구 개발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6년 딱 하고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이거 연구 못 하겠다. 왜? 연구해가지고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발생률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돈을 벌어도 이때까지 뭐요? 쓴 연구 개발 이게 본전치기가 될까? 이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10년까지 가면 이게 채산성이 과연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6년 딱 하고서는, 이제, 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FDA에. 예? 요 6년, 우리 이때까지 요거 한 것도 연구 개발비가 엄청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식약청에서, 그러면 하여튼, 뚜껑을 일단 한번 열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래서 결과가 아주 현저하게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확실하다. 그러면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 이래서 탁 뚜껑을 열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라는 말은 전체 사망률이란 말입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여기는 5% 사망, 10% 사망, 15% 사망, 20% 사망 이렇게. 그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그래서 6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 사망률인데, 뭐 먹은 사망률? 뭐 먹은 사람? 베타 카로테인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이 보라색 점선이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높아요?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 사망률 더 높아. 폐암에 걸려 사망률 더 높아.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의사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이렇게 막 대서 특별히 했죠. Avoid. Avoid가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라. Avoid. Adding. Add는 뭐예요? 첨가한다는 게 add예요. 그러니까 첨가를 피하라. 뭐 첨가를? 베타카로테인 첨가를 피해라. 베타카로테인 첨가를 어디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먹는 다이어트 음식에다가 베타카로테인 일부러 첨가하는 거를 뭐요? 피하라. 이래가 맞아 막 의사 신문에 막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안 된다. 첨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예. NCI라는 것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입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저도 KBS 취재팀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에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가 advise 한다. 베타 카로틴. 첨가를 뭐요? 일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럴듯해도 알고 보면 그래 가지고 이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한국에서 베타카로틴 당근즙 열풍이 뚝 끝난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열풍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 살아보면, 미국에는 열풍이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열풍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또 좀 있으면 자석 열풍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지버섯 열풍. 영지버섯 옷에 난리가 났어요. 영지버섯 좋다고. 그다음에 상황버섯 열풍, 예, 네. 뭐 열풍의 나라야 이 유행병에 막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무엇이 열풍이 불어도 생명 앞에서는 다 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지나간 일들을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결국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유튜브를 보면, 요즘 유튜브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벌려요? 조회수야.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붙여요. 이 제목이 완전히 뻥이야, 뻥. 그래서 이 제목 뻥튀긴 거 보고 뭐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된다고 뉴스타트만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제 돈 없어도 뉴스타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비싼 거 먹으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악령 잡신 놈들이 들어와서 저를 꼬시려고 그래요.
상구야, 그, 저, 강의실 저쪽 구석에 가게를 하나 차려. 몸에 좋다는 거, 그거 도매로 받아가지고, 그거 팔아봐. 여러분. 근데 그런 가게 없는 데는 뉴 스타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다 그런 가게에서, 이게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정말 애걸 복걸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이제 저, 앉아서 이제 로비에서 앉아서 얘기 나누고 담화를 나누거나 산책하면서 제발 몸에 좋은 거 얘기 안 하도록 아시겠죠? 예, 예. 상대방에게 몸에 좋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뉴스하트를 잘 못하도록 예, 방해하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누군가가 몸에 좋은 거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만 그만합시다. 예?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사람이란 게 그런 거 들으면요. 또 솔깃해서 생명은 나놓고 생명 절로 가라 그러고. 그 어디서 파는데 이래서 하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믿음에 생명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란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 그랬습니다. 섬유질. 요즘은 식이 음식물로부터 섭취하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옛날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섬유질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탄수화물의 일종으로서 이 섬유질을 구성하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일지라도 우리는 이 식이섬유질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까지 가서 대변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 알고 보니까 이 식이섬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오셔서 이렇게 보면 집에서 건강식을 안 할 때는 대변을 보면 대변의 그 부피 양이 작아요. 아시겠죠? 근데 뉴스타트 와서 보면 아 이거 똥이 더 커지고 이게 이제 굵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먹은 것보다 뭐요? 더 많이 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근데 그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대변 양이, 대변의 부피가 더 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섬유질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섬유질이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들면, 그 복숭아 크기가 더 부풀러요, 쫄아들어요. 네, 더 부풉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복숭아 안에도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면 그 수분을 섬유질이 흡수해가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대변에 섞여 있으면 대변이 부풀어 올라서 굵어져요. 왜?
그 섬유질이 뭐를 많이 함유했기 때문에, 흡수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먹은 양보다, 먹은 부피보다, 대변으로 나오는 부피가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외과 의사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쌓아놓은 똥을 보면, 이 똥무더기 이만한 거야. 그런데 영국 사람들 똥무더기는 반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턱 보니까 영국에서는 대장암이 그렇게 많아.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난소암, 유방암, 폐암도 뭐 다 여기에 속하는데. 주로 이제 특히 대장암, 직장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유방암도 보기 힘들고, 난소암도 보기 힘들고, 폐암도 보기 힘들고. 우리 한국에서도 난소암, 유방암이란 거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대 유방암 있어요? 네,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어머니 대는 전혀 없었고,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유방암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고, 섬유질이, 육식을 많이 하면 섬유질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죠. 그것 때문에,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섬유질이 영양소적으로서는 섬유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영양소로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첫째, 물리적으로 이 섬유질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장을 청소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폰지 있잖아요. 그렇죠? 설거지 할 때 쓰는 스폰지를 꽉 짜면 요거는 한 주먹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만은 물에 탁 담그면 어떻게? 샥 해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부피가 커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변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을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 이 장벽이 청소가 안 되면, 찌끄레기가 너무 남으면, 이 장 안에 많은 박테리아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찌끄레기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무슨 식을 하는 사람이 장 찌끄레기가 더 많을까? 육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장 청소가 안 되니까 찌끄레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찌끄레기가 많이 남을수록, 즉 섬유질 섭취가 적어서 장 청소가 안 될수록, 아주 찌끄레기가 남아가지고 그 찌끄레기가 많은 사람들 장 안에는 온갖 나쁜 균들이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 서식하고 있는 소위 장내 세균,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교 다닐 때는 이 장내 세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장 안에 세균이 있다면 그 세균을 뭐라고 부른다? 대장균이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대장균의 이름은 이 콜라이라는 균이다. 이렇게만 알았어. 아주 정말 무식했던데. 근데 요즘 이 장내 세균을 다 꺼내 가지고 보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있어. 그래서 요것들이 비율이 딱 맞아야 돼. 어떤 균은 15%, 어떤 균은 20%, 어떤 균은 5%. 이렇게 딱 그 비율이 맞아야 돼. 그 비율이 맞으면
참 속이 편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의 비율 그래서 옛날에는 이콜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 장 안에 유산균도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유산균에 대해서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졸업을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산균 그다음에 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 장내 세균 중에 제일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인간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때는 우리가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생활을 끝날 때까지는 유산균의 균을 뭐 먹는다든가 뭐 요구르트는 이거는 구경도 못 한대요. 그래도 장 문제가 전혀 없었어.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유산균 뭐 요거트 뭐 다 먹죠. 그렇죠? 요거트 먹는다는 게 다 유산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육식이 시작되면서 이 나쁜 세균이 세력을 잡으니까 유산균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유산균이 자꾸 감소하고 그래서 유산균이 하는 유익성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유산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섬유질 섭취가 지금은 뭐 모든 식물성 음식에 섬유질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타민 C 하고 섬유질은 뭐예요? 막 떡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찌꺼레기를 어떻게 쫙 청소를 해주니까 자연적으로 장내 여러 세균들의 균형이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요구르트 먹어라, 뭐 유산균 먹어라 말 안 해도 자연히 이 건강식 때문에 섬유질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은 어떻게 딱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리고 이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히 이 대장암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인들이 이 암이 대장암 뭐 직장암 뭐 이런 게 많은 이유는 이제 이 육식을 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자꾸 장탈도 나고 그러니까 또 뭐 그 장내 세균 죽여야 된다고 또 항생제도 먹고 이렇게 되면 장내 세균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장내 세균 문제가 저절로 어떻게 균형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착실히 현미밥 먹고 그러니까 백미에는 섬유질이 부족해 아시겠죠? 그러나 현미의 그 껍질 거기에 이제 그 현미에는 비타민 E도 충분하고 섬유질도 충분하고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이 대장염 뭐 신경성 대장염 무슨 궤양성 대장염 이것도 치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안 그러면 맨날 항생제 먹고 뭐 먹고 이러다 보면 약이 들어갈수록 예. 장내 세균의 균형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섬유질 섭취가 이제 충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분이 계시냐고 하면 방구가 자꾸 붕붕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합니다. 이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소리가 유난히 커요. 크면서 이제 근데 냄새가 없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의 반대쪽 방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육식 방구, 고기 방구라고 그러는데 이 고기 방구들은 소리는 작은데 소리는 이쁜 소리를 내요. 그런데 냄새는 아주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이 해가지고 얘들이 아주 나쁜 물질을 많이 생산해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세균들이 나쁜 물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하니까 기름기 섭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많이 생산돼야 돼. 그 담즙이 과잉 생산되다 보면 이 담즙에 돌이 또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담즙이 나와서 쭉 가면 이 담즙이 분해돼가지고 그 아주 나쁜 물질이.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담즙이 그렇게 많이 생산 안 돼요. 왜? 담즙은 뭐 소화하는 데만 필요하니까? 기름기 소화하는 데만 필요하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 요즘 뭐 기름기 뭐 별로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낭이 담즙, 간이 담즙 생산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즙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나중에 대장, 직장에 가서 그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 놓은 나쁜 물질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고약한 발암 물질들을 만들어요. 이 발암 물질들이 이제 흡수가 되어가지고, 대장암도 생기고, 직장암도 생기고 하지만, 그게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유방암 발생, 난소암, 폐암,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과학적 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섬유질은 동물성에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건강식은 역시 채식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끝으로,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3대 영양소의 균형,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그다음 지방이 있다. 탄수화물이 70%. 탄수화물은 뭐를 공급하는 영양소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백질은 15% 정도만 섭취하면 돼. 지방도 15% 정도.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센터 이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도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전기세, 그다음에 저 보일러, 뭐 난방, 뭐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 운영비에 한 70%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맨날 먹어야 되니까. 이거 다 합하면 이게 왕창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은, 그냥 건축 자재비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근데 뭐, 여기저기 수리할 때 건축 자재비 좀 들겠죠. 그러나 그거는 15% 정도. 뭐 지방은 이제 대충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내가 단백질을 15% 먹고 있는가? 지방을 15% 먹고 있는가?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있잖아.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 탄수화물이 70%고 미래도 단백질이 14% 15% 돼요. 미래도 쌀은 단백질이 좀 떨어져요. 한 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더 많으니까 빵은 뭐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밀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는 과일 이런 데도 다 단백질 조금씩 들어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채식만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콩이나 견과류, 이렇게 특히 콩은 단백질이 2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두부만 자꾸 먹는다든가 그러면 단백질 과잉이 돼버려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육식을 해야만 섭취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뭐 그랬었는데, 그런 염려는 여러분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도 충분히 이 3대 영양소가 균형 맞게 섭취될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뉴스타트를 해 가시다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콩이나 두부 그쪽을 등한시 해버려서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갑자기 고기가 뭐예요? 땡기게 돼요. 그때는 기름기 뺀, 그렇죠?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생선 이쪽을 가끔씩 땡길 때마다 조금씩 잡시고, 그러면은 뭐 단백질에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의 이런 균형 70%, 15%, 15%, 이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기 먹는다고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한우집에 가면 밥을 꼭 먹고 잡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우를 조금 어떻게 덜 적게 먹도록 하고, 그리고 영양소 균형이, 밥 안 먹고 한우 먹는 거는 그건 영양소 균형을 너무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밥 안 먹고 한우만 먹으면 단백질 50%, 지방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균형이야. 그렇게 될 때 정상 세포들이 그 영양소의 정상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들어온다,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럴 때 쉽게 암세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딱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도 어떻게 하자? 고향으로 짐 싸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머지 세포들도 활성산소나 어떤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더라도 영양소 균형이 딱 맞아 있으면 전체로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내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건강식을 한다고 하는 그 건강식의 대원칙은 역시 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